하겠습니다. 차장님, 삼보과학은 어떤 기업이죠? 삼보과학은 1983년부터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요. 네. 이제 분석기기 위주로 해서 네. 저희가 이제 국내 그 뭐 제지 시험기, 이제 고분자 시험기, 네. 그다음에 수처리 장비 등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협체입니다. 아, 네. 이번 이 박람회에 가지고 오신 것 이 제품인가요? 네. 이 제품 어떤 제품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 캐스트라는 장비로서 네네.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네. 이제 응집제를 주입을 하는데 그 응집제를 주입할 때 이렇게 적정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. 저희 같은 장비는 자동으로 그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네. 적정한 응집제가 들어갔는지 그걸 측정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오, 이 장비만의 또 특별함은 자동 말고 또 있나요? 이제 자동으로 하면서 이제 자동 세척이 되니까 아, 네. 계속 실시간으로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그 응집제 주입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. 기존의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측정만 하고 끝이었는데 네. 저희는 이제 자동 제어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실시간으로 이게 제어가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네. 또 이것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? 이것만의 특별한 장점. 네, 이 삼보 과학만의 특별함이 있다.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분석 기기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화 네. 이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요 장비는 이제 조류 측정하는 장비고. 네. 이런 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류 측정. 저희가 정수 쪽에서 보면 네네. 조류를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조류가 이제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네네. 독성 물질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네. 그런 걸 또 측정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이 독성 물질을 품었을 때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굉장히 안전하겠네요. 그쵸? 네네네. 네. 정수 처리 공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또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네. 그런 점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